안녕하세요. 장의부입니다. 오늘은요, 1kg 정도 되는 배추입니다. 이 배추를 가지고요, 나방 물김치 한번 해볼게요. 물론 무도 조금 넣을게요. 우리는 먼저 나방 물김치는요, 사각형으로 조금 나박나박한 모양으로 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추, 무 함께 썰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속에 꼬갱이 부분은 이렇게 좀 꺼내서 따로 좀 잘라주시고요. 요 밑에 부분은 가운데 한번 이렇게 더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작게 썰어주시면 돼요. 계속 씻어야 하니까 바로 물에다가요, 물에 담글게요. 그리고 무도 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무 반 개만 넣을게요. 여기 한 그램으로는 한 400g 정도. 자, 쇠고기 국 끓일 때처럼 자, 사각형으로요. 이렇게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나박김치 담을 배추는요, 이렇게 몇 번만 씻어주시면 돼요. 이제 밀가루 풀을 한번 끓여볼게요. 종이컵에 물을요, 2컵 넣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조금 켜놓고 바로 밀가루를 풀을게요. 밀가루는 이렇게 듬뿍 한 스푼 넣을게요. 밀가루 풀 많이 끓이지 않고 조금만 끓여서 넣을게요. 자, 이제 풀이 끓으면은요, 이렇게 생수입니다. 생수를 한 컵 넣고요, 이렇게 불을 끄둡니다. 이러면 생수 한 컵 이렇게 찬물 부어놓으면요, 빨리 식거든요. 그럼 여기 식은 다음 양념 만들겠습니다. 이 홍고추를 갈아서 국물을 약간 발그레하게 하면 먹음직스럽고 좋거든요. 근데 홍고추가 없어서 마른 고추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마른 고추는 자꾸 가라앉아요, 국물 밑에. 그래서 항상 빨간 물이 보이게 하려면은 이 홍고추 갈아엮는 게 제일 빨갛고요. 홍고추가 너무 비싸면 마른 고추를 반반 섞어서 하시면 돼요. 10개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우선 갈아야 되니까 잘라줍니다. 이거 홍고추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생거 샀지만 쌀 때 있죠, 냉동 좀 식혀놨다가 냉동을 바로 이렇게 갈아서도 됩니다. 이거는 양파 반 개입니다. 썰어서 넣고요. 그래서 생강은 쓰시려면 정말 조금만 쓰시고요. 저는 생강 안 쓰고요. 마늘을 이렇게 저는 굵은 거 4개만 쓸게요. 그리고 이제 멸치 액젓은 이렇게 소주잔 반으로, 그러니까 스푼으로는 한 두세 스푼만 쓸게요. 마른 고추를 반반 쓰실 때는 이제 이렇게 가실 때 마른 고추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한 스푼만 쓸게요. 식혀뒀던 밀가루 풀을 넣고요. 마른 고추가 들어가면 이게 조금 빡빡하게 갈릴 수 있어요. 마른 고추가 수분을 잡아먹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수를 한 컵만 더 넣으면 됩니다. 소금 간할 때는 이렇게 한 스푼, 두 스푼, 자, 세 스푼, 이렇게 네 스푼 할게요. 요거를 조금 짭짤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념으로 배추를 절여줄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일단 곱게 갈아줄게요. 자, 이렇게 갈렸잖아요. 이렇게 담습니다. 많죠? 근데 숨이 죽으면 반으로 줄 거예요. 여기도 아까 썰어뒀던 무도 같이 조금만 넣고요. 익어졌는데 대파의 이제 입부분만 조금 이렇게 물에 담가놨거든요. 요즘 대파가 좀 많이 끈적한 게 많기 때문에 쪽파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제가요, 채를 한번 이렇게 발라서 통째로 이대로 같이 넣어서 나박김치 담으셔도 돼요. 이게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요, 이제 이거는 너저분 하니까 이거는 빼버릴게요. 이렇게 국물이 보이죠? 자, 이 국물이 이제 이 배추를, 무를 그리고 이렇게 절여줄 거예요. 이렇게 절여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요. 이렇게 놔두시면 이게 지금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절여주기 때문에
자잘한 국물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덮어놓을게요. 1시간쯤 지났거든요. 그래서 숨이 조금 죽었나봐요. 여기 조금 내려갔거든요. 그럼 아래 위를 조금 이렇게 뒤집어 놓겠습니다. 숨이 완전히 다 죽은 다음에 물을 부을게요. 이게 숨이 다 죽기 전에 물을 부으면은요, 배추가 살아나요. 숨이 죽은 다음에 물을 부어야지 배추가 안 살아나거든요. 물김치 담는 레시피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내 입에 맞춰서 물만 알아서 부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요, 2시간 후에 이렇게 숨이 죽거든요. 잎은 숨이 좀 죽고 줄기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숨이 푹 죽었는 걸 좋아하시면 1시간 더 졸이시고요. 배추잎이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 떠 드시고 싶으시면 지금 물을 부어 놓으시면 돼요. 딱 드시면, 이 겨울에는 배추가 달거든요. 드셔보시면 지금은 새콤하게 익지 않아도 맛있어요. 바로 드시면 돼요. 배추의 그 달콤한 맛으로 그냥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익혀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를 통에 담아놓고 실온에다가 하루 정도 놔둬서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국물보다 제가 지금 배추가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괜찮아, 500ml 물을 다 타고요. 대기랑 국물이랑 같이 떠먹는 나박 김치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다 담아 놓으시면 돼요. 통에다가요, 담아 놓고 실온에다가 좀 익혀서 먹겠습니다. 양념에다가 이렇게 절인 다음에요. 자, 이렇게 나박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물을 부은 지가 12시간 지났거든요. 아직 빨리 익지는 않았네요. 좀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집 보일러를 좀 안 넣었더니 집이 좀 많이 안 따뜻해서 그런가 빨리 익지는 않았지만 배추가 이렇게 아직 숨이 죽어 있습니다. 제가 국물을 약간 너무 싱겁지 않고 약간 조금 짭짤하게 좀 잡아놨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짭짤하게 조금 익힌 다음에 물을 부시는 게 좋거든요. 물보다 지금 건더기가 더 많거든요. 이렇게 짭짤하게 해서 익힌 다음에 물을 조금 더 희석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익히기 전에 물을 타시면 배추가 이제 살아서 다시 빳빳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익힌 다음에 물은 얼마든지 부셔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익힌 다음에요, 단맛 좋아하시면 여기다가 사이다나 단맛을 추가하고, 또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익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물을 조금 더 탑니다. 완전 익힌 다음에는 물을 아주 슴슴하게 타셔도 괜찮거든요. 물론 물을 너무 슴슴하게 탄 거는 김치 냉장고를 보관하시면 국물도 얼고 배추도 온다 그랬잖아요. 드실 때 다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박김치는 맛있게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김치도 익히는 것도 요령이거든요. 약간 짭짤하게 익혀놓으시면 보관하기도 좋고 드실 때 다 드시기도 좋고, 이렇게 저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서 이렇게 보관하면은 냉장고 자리도 덜 차지하고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익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냉장고 넣어놨다가 조금씩 꺼내서 물에 희석해서 물을 조금씩 다 드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김치 냉장고를 보관하면서 이런 물김치 같은 거 얼리지 않고 드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